여기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입니다. 승리의 기억과 감동, 한국판 뉴델리라는 주제로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가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투입되는 드론은 총 315대입니다. 지금 고도 60m에서 정상적인 비행이 가능한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기가 빛나는 광장 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드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 60m에서 150m 사이에서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5대 드론이 정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올림픽공원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찬란히 빛났던 영광의 순간들, 인류의 화합과 번영을 추구하는 스포츠 대제정, 1988년 서울올림픽. 이러한 영광의 순간들을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드론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림픽공원에 아름답게 펼쳐진 드론들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고 하셨는데요. 네, 기체부터 운영 프로그램까지 전부 다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영광의 순간들, 2002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던 월드컵. 세계가 놀란 응원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이제 드론으로 아름다운 지구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의 총화 드론이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붉게 변한 드론인데요. 마치 드론이 춤을 추는 듯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평화롭게 일상을 누리던 지구가 코로나19 위기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찾아왔습니다. 불편함과 어려움에도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쓰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방역 지침 준수, 거리두기 실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 바로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위기 이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적 전환, 세계적 격변의 시대를 전략적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더 늘리고
안전망을 강화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산업을 키우고 친환경 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민 경제를 성장시키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습니다. 함께하는 의미로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드론으로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달려나가고 싶은 이때 그 모습을 드론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듯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판 뉴딜을 통한 찬란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대한민국, 위기를 헤쳐나가는 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론이 한반도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이렇게 환하게 불을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한국인, 자랑스러운 기술의 드론쇼. 오늘 투입된 기업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세계 전자박람회에서 연거푸 베스트 커머셜 드론상을 받을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이제 착륙을 위해서 이륙대와 똑같이 고도 60m에서 착륙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연을 위한 대형에서 4분의 1로 축소된 이륙대형으로 축소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로 제작하고 프로그래밍한 우리의 드론, 앞으로의 드론 산업 역시 기대됩니다. 이제 315대의 드론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공연했던 것보다 4분의 1 된 축소된 이착륙장 공간으로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간의 거리가 90cm일 정도로 협소한 기술인데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기업 기업이 유일합니다.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제 그 화려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